결혼도 한 지는 좀 됐는데 애가 없어요. 애도 없고 신랑 하는 일이 지금 조금 그래서 일하는 조금 그런 게 아니라, 네. 아까 찰리 처음에 일찍 오셨잖아요. 들어오셨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죠? 기억하세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왜 신이 보이죠? 내가 그랬죠? 네. 그건 뭐냐면, 일단 기준님 집안 내력 자체가 굉장히 공 많이 들인 집안이거든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부모님 세대에 와가지고 그 공출이 끊겼다 해요. 그 공출은 모르겠어요. 한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봄, 가을로 때 되면은 고사가 됐건 뭐 아니면 집안의 조상들한테 크게 제도 올리고 막 이랬던 집안인데, 어느 틈에 부모님 세대에 오면서는 부처님 쪽으로만, 그냥 불교 쪽으로만 귀의하셨는데, 아까 오시자마자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옆방에 세분 계시니까. 제가 가끔 이 유튜브 찍을 때 그러는데, 저는 부처님한테 기도 잘안 해요. 근데 이 사경 같은 거할 때는 제가 뭐 신묘장구 대달안이나 반야심경 같은 건 제가 이렇게 이걸 쓰는 자체도 기도거든요. 사경이라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저분들한테 기도 안 해요. 이 뒤에 계신 우리 신령님들한테. 우리 신령님들 중에 부처님께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수님한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지 없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줄기 없는 또 가지는 또 어디 있으며? 우리가 최초에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지 부처님 후손 아니거든요. 예수님 후손 아니거든요. 단군 할아버지 후손인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뿌리를 찾아가서 뿌리한테 기원을 드리는 게 맞는데, 어느 틈에 그게 많이 해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손이 좀안 생긴다는 거는, 보세요. 왜꼭 낳아서만 키워야만 내 자손인가요? 그렇죠? 우리 기준님 자체가 저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비구니에 가까우신 삶이시고, 저와 같은 이렇게 제자에 가까운 삶을 사셔야 되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다 달라고 왜 원하세요? 본인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하셨잖아요, 기준님은. 앞에 있는 저는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마누라가 없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는 뭐 누가 하나 새끼 놔줄 사람도 없겠죠. 저와 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사셔야 될 분이 가정도 가지셨고 아이만 없을 뿐인데, 물론 우리 당연한 코스잖아요. 결혼이라는 거, 자식이라는 거, 또 연세, 지금 연세면은 빠른 경우에는 뭐 사위를 얻네, 뭐 며느리를 얻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낳은 자식만이 다내 자식은 아니라는 거. 많은 아이들을 좀 안고 두루 살피시고 보살행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고 좋은 일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물론 답답하시니까 오셨는데, 명쾌한 답은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간단하게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지금 2년, 3년째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2, 3년째 지금 남편분 하시는 일이나, 또 우리 기준님도 무슨 일이에요? 저는 부동산 쪽을 조금 경매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해요. 그쵸? 경매, 공매 다. 왜냐하면은 사주를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여쭤보나 마나 저와 같은 이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토성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오행적으로.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정말 잘 맞으시고 잘 하시는데, 근데 똑같다는 거죠. 남편분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기준님도 똑같이 어려워지고. 토성이 강하다는 건 쉬운 말로 조상 주력이 강하다는 사람들인데, 또 집안에 상도 입으셔야 되고, 초상도 나셨어야 되고. 돌아가셨어요. 왜 소송도 하나 보이죠? 법적으로 소송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관제라고 하죠. 1년 반 동안에서 해결했어요, 결론이 났어요? 제가. 네, 대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들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내리 3년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죄인이라고. 아무리 뭐 절에서 49제를 한것 같긴 한데 천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부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옥이라고 합니다, 천도제를.
그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편분이나 두 분다 조상 주령 먹고 사셔야 돼요. 조상한테 기원 드리고 사셔야 돼요. 불심은 강한 건 알겠는데, 우리 기주님이 성씨가 이씨신가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혀 없어요. 뭘 물어보러 왔어요? 자기가 더잘 알면서. 왜 답답한지. 저한테 확인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답답해서 답답하긴 답답하니까 그냥. 아이는 이제 50 중반이세요. 네? 아직 아무리 여자로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법에 걸린다고 하지만 네. 이제는 기준님은 되는데 남편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모르긴 해도요. 네. 산에 벌전이 좀 많습니다. 남편분 집안 쪽에. 저희 남편이요? 집안 쪽으로요. 그러니까 아버님, 시아버님 때부터 할아버님 때 산에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산에 벌전 같은 걸좀 많이 쌓으신 것 같아. 산에 벌전이 있게 되면은요, 그 집안의 자손들 중에 남자들이 안 풀립니다. 남자들이 안 풀리기도 하지만 점지를 안 해주세요. 아,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 뭐 남편 집안 쪽으로 태아를 하기보다는 네. 우리 기준님이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이 보살행을 하셔야 되는 이런 쪽에 가까운 분이 누굴 만나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분 만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정말 고집스럽고 같이 둘이 있으면은 말이나 해요. 토킹해요. 그 사람 그 어, 막 말은 잘해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은 잘한다는 건 네. 뭐냐면 부부간의 대화. 뭐 사업적으로 일적으로야 뭐 말이야 잘하겠지만 정말 재미없는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유쾌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고 막 이러지는 않으신 분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가볍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보살님도 우리 기준님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똑같은 사람이 토성이 강한 남편과 아내가 그 아마 남편분도 그런 비슷한 쪽에 아마 땅을 깔고 있는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남편분은? 이 친구는 이제 기공이에요. 타일 같은 거 이제 건설 쪽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일을 하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그 노가다 용어로요. 그 험한 일이 대나웃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자를 말하는 건데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하는 일은 하자 같은 게 발생이 안될 겁니다. 정말 꼼꼼하거든요. 했던 거또 확인하고 또 맞습니다.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름 같은 건 굉장히 맡겨놓은 들어오긴 많이 하는데 좀 내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뭐한 건물을 세운다 한뭐 네. 몇 세대 한 20세대 되고 30세대를 한다 이러면 그걸 맡아서 하면 좋은데 그릇이 작아요. 남편분이 맞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남들이 하던 거 못하고 나온 거 아니면 몇개안 되는 거 근데 그것까지 해도 좋은데 해고도 인건비나 이런 거 돈을 제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깔리고 못 받고 떼이고 왜 그러겠어요? 남편분은 생신이 언제세요? 5월 12일이요. 보세요. 보살이 네. 스님 만난 겁니다. 그럼 스님이 뭐예요? 처자식이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일은 해주고, 뭐다 해주고, 정말 일 꼼꼼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이거 스님도, 목사님도, 수녀님도, 저 같은 박수무당도, 뭐 세상 모든 사람들 이거 있어야 살잖아요. 맞습니다. 바쁘게 일은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이니까요. 보살이니까요. 그러면 스님이고 보살이고 스님네들도 구타는 거 모르죠? 스님들도 슬그머니 와가지고 슬그머니 의뢰 같은 거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 절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다는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글쎄요. 조금 이런 분 있는 분들, 저 목사님도 그렇고 스님도 구태주고 그랬었어요. 야. 근데 왜 그분들이 하냐는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만이 조상한테 가는 길이고 조상한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오셨다면 답을 드린다면은 어머님은 천도가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대 조상부터 남편분도 그렇고 우리 기주님도 그렇고 두분다 조상에 많이 기원을 드리던 집안의 자손들이세요.
그걸 안 하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기원 좀 드리고, 더군다나 촉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요새 촉이 똥촉이 돼버렸어요. 제가 네? 사람들한테 자꾸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인간 고력 많이 겪어야 되는 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평생을 지금 5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56이에요. 얼마나 좋아. 나도 빨리빨리 늙어가는 게 좋은데. 인간 고력을 모든 이들이 겪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겪고요.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삶을 사셔야 되는 분이 인간 고력을 겪어야죠. 이용당해야 되고 돈 뜯겨야 되고요. 자기들 할 거 다 하면서도요. 나 지금 뭐가 없어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뭐 얘기하면은 너무도 당당하게 그런 게 하다하고 그게 나쁠까 남들하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 형제하고부터 첫 번째로 시작입니다. 저는요 오늘 오신 길에 이민년 그래도 정미생이시니까 조금 기대는 돼요. 2, 3년 굉장히 힘드셨지만 금년에가 왜냐하면 금년 하반기에 남편은 5월생이시고 우리 기준님은요? 전 6월 26일 생이에요. 6월생, 5월생 운이 쌍운이 아마 부부간에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운은 받아야 네. 좋은 거거든요. 네. 안 받으면 그건 쌍악재로 바뀔 겁니다. 이참에가 어떻게 보면 계기 삼아서 한번 좀 운 좀 받고 조상한테 기운 좀 드리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낳으려고 이제 아유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으시면은 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걔 20살 되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생겨서 내년에 20살 되면요 자기 77세 돼요. 저희 저보다는 신랑이 워낙 원하고 있어서. 근데 그거는 정말 입양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입양도 안 된대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있지만 그렇게 한 아이 운명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한번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얘기는 그런 쪽도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기준님은 좀 그래도 좀 많이 닦여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기적인 성향이 좀 많으세요. 그건 지만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못 보는 건데 아마 때가 되면은 그것도 좀 열리지 싶고 아무튼 스님과 보살님이 사시면서 쌩 까고 그냥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제가 이번 연도는 좀 좋은 거죠? 좋은데 그거는 선택이 칼을 쥐고 계세요. 네. 좋은 거 선택이냐 안 좋은 거 선택이냐는 우리 기준님 몫이라는 거죠. 아유. 근데 잊지 마세요. 사주에 토성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신을 섬기셔야 됩니다. 조상신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그렇다면은 근데 더 가까운 건 조상줄이 강하세요. 친정어머님 성씨는 뭐예요? 전씨세요. 전씨. 전라도. 친정어머니의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거의 만신이네요. 그리고 요 대주님 측이 남편분 할머님도 그냥 할머님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물 떠놓고 빌고 막 그랬던 집안들이에요. 좀 그랬다 하더라고요. 좀이 아니에요. 신랑한테 엄청나게. 지금 남편분 몇 네. 형제예요? 손 되게 귀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되게 귀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요. 자기 조상이나 자기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웠지 세상은 지를 귀하게 안 보거든요. 그걸 그 양반이 아직 인식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머님이 그렇게 아끼셨대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남편분을 얻기 위해서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빌은 게 칠성에 빌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역행을 해서 얻게 되면은 밑에서 안 생기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손주를 봐야죠. 근데 그 시어머니의 정성이 네. 끊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모르셨으니까 아셨으면 하셨겠죠. 모르셨으니까 한 건데,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입양해서도 얼마든지 부모 없는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마음을 더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아니죠. 많이 내리셨어요. 남편분이 내리셔야 되는 거죠. 저는 욕심을 많이 내려놓는다고 노래 내려 정말 풍파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그 말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마음을 다 닦고 산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어머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많은 걸 겪어가지고 어머니 병간호를 한 12년 했어요. 그것도 뇌졸중을. 그걸 댄이라고 제가 진짜 허리가 휘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하던가요? 아니요. 전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숟가락 담글라고 안 하던가요?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나눠줬어요, 전 다. 그러니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나눠줄 사람이에요. 네, 전 나눠줘요. 달라고 하는 게 상처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 말이 12년이죠. 1년 2개월도 아니고 12년을 갔다가 딸이, 결혼한 딸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눈치도 보고 시가댁 내 눈치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본인 나눠주긴 했지만 아, 가만히 있어도 논아질 거였지만 그게 마음의 상처라는 거죠. 그렇죠. 가깝게는 내 부모 형제한테 그럼 어머니가 낳고 해주셨으니까 12년이 아니라 20년도 자식으로서 병수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나만 해야 되지? 아, 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했는데 본인만 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아니요. 근데도 언니도 있어서 하긴 했는데 그게 좀... 근데 그거 있죠. 네. 어머니가 그 다 아프시기 전에 네. 언니가 요만큼 하면은요 엄마한테 이만큼 작용이 돼요. 근데 우리 기준님이 이만큼을 하잖아요. 네. 엄마한테 요만큼 기준님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언니가 하는 맞아요. 거는 너무 맞아요. 아무튼 그 복은 우리가 신들이 눈에 앞에 보고 계시니까 그 복은 지금 살아생전에 못 받으시면 죽어서라도 받으실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인간의 고력이라는 거예요. 평생 받으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게 살지만 박스 주소로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정이 갈 거고요. 마음이 갈 거고요. 그냥 내 엄마 아버지 보는 거 갈 거고요. 그냥 기준님이 보살이에요. 보살을 행하면서 사시면 되고 그리고 보살할 행행도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으려면 나부터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돌 빼서 윗돌 개고 밑돌 빼서 윗돌 개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남편은 폐 죽여도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있는 마누라가 책임을 져야겠죠. 네. 그것도 웃긴 거는요. 원래 공사라는 게 공사잖아요. 자재도 그런 거 다 되고 내가 인건비로 받고 내가 일당으로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형은 주제 넘은 게 가끔 많아요. 자기가 맡아서 돈도 안 되는 걸 꼭 맡아. 자기한테까지 올 때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갖다가 아셔야 되는데 어쩔 땐 자재도 지가 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세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정작 돈을 받아서 이렇게 지불하면 되는데 그걸 떠안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제가요? 왜 그러냐는 거죠. 지금 큰 운에서 대운에서 이씨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씨 집안 내 성주님이 움직이고 운을 주고 계세요. 그 운 좀 받고 사세요. 저희 신랑이 지금 가게를 조그만한 거를 인수를 그런 걸 하면 이 사람이 할 수는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 죄송하지만요. 네. 남편분은 넘버 투지 넘버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사장은 되겠지만 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게들 같은 걸 내서 뭘 한다 그러면 우리 기준님의 가게 사장이 본인이 사업자네요. 해서 남편 사장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 남편분 사주로 봤을 때는 네. 절대로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준님은 그나마 공평한 게 다행스러운 게 대가리거든요. 그냥 자기는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도 일도 못해요. 전 대가리예요. 대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 걸 사주를 가지고 본인 네.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남편이 그걸 운영하면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네. 남편 이름으로 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위치가
서열이 내가 대가리인지. 그러니까 딱 남편은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게 제갈공명이지 유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갈공명 아무리 뛰어나게 했지만 왕은 못했어요. 그쵸? 제갈공명 사주라고요. 종지만 해요. 밥그릇이지. 저는 조금 그래도 큰것 같은데. 자분자분 조용하시지만 네. 통이 크세요. 저는 좀 커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저를. 정말 부동산 쪽 이런 쪽이나 뭐 이런 경매나 이런 쪽을 손대신다면은 더더욱 그 터에다 비시고 토신한테 좀 비시고 정말 하세요. 정말 잘살 사람이 왜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남편은요. 네. 친구고 벗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나는 얘를 내가 데리고 산다라고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던가요, 근데?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를 12년 동안 모시니까. 근데 얘가 의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너 결혼할래 나랑?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이 아줌마 되게 쉬운 여자였구나. 네, 저좀 쉽네요. 아무튼 그 그렇게 한 덕은 거예요. 있을 거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보살 행을 할수 있는 거는 보살이니까요. 제가 마음이 더 여유로우면 좀더 베풀 텐데, 정말 작년까지는 정말 여기 선생님 말처럼 너무 박박해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살수 있느냐, 못살수 있느냐, 더 힘들어질 수 있느냐, 나는 선택이실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싫든 좋든 남편이 전주희 씨, 성산희 씨, 이씨 집안의 성주님한테 좀 기운 좀 크게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사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촉이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자리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불안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준님한테 조상 신령님들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빌던 할머니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뭐좀 하라 그러면 좀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눈 오는데 먼 걸음 하셔가지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제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자.